카페 시차에서 카페 이제 시차 제팔 선생님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오늘. 사진도 찍고 지금 커피 마시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하게. 무지 더워요. 아이고. 이게 소금빵이래요. 소금빵. 소금 초콜릿을 좋아하니까 또 소금빵 사봤습니다. 초콜릿이 다 찢어지네. 다시 큰 거. 나 작은 거. 빵은 솔직히 손으로 먹어야 돼. 그죠? 초콜릿이 다 떨어진다. 아까운 초콜릿이. 한 잔만 시켰어요. 점심 먹고 금방 나와가지고. 오늘은 코스모스를 보러 나왔다가 코스모스는 하나도 못 보고 우리 제파 선생님하고 사진 찍고 지금 우리 제파 선생님 지나가시네. 그냥 초콜릿빵 소금 초콜릿빵이랑 뭐 특이해요 맛이. 소금빵이 그냥 잡수세요. 다 찢어서 안 돼요. 안 되네 안 돼. 네. 그냥 손으로 먹어야겠네. 네. 짭짤한 소금빵. 맛있네요. 단 거보다 짭짤하니까 좋네. 이 안에 소금이, 소금 가루가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여기서 티슈를 좀 가져올 거다. 마이크도 안 되고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. 빵이 새로워진 것 같아요. 빵들이.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남편이랑 데이트를 한번 해봤습니다.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우 막 입에 다 묻었어.